드라마 수사반장을 통해 연출가로 데뷔. 숱한 화제작을 탄생시킨 스타 PD 고 김종하. 그리고 지난해에는 드라마 신의를 통해 5년 만에 연출자로 복귀했습니다.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정성스러운 작품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던 그가 왜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? 저희 갔을 경우에는 그냥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. 처음에 편안하게 누워 계신 상태였어요. 심장이 멈춘 지가 좀 시간의 경과가 좀 되셔가지고 경찰한테 이게 인계하고 저희는 이제 종료를 한 거죠. 그럼 혹시 거기다 뭐 유서나 이런 건 좀 보셨나요?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그거는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알아보시면 돼요. 유서는 경찰이 입수한 상황. 경찰을 통해 또 다른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. 유족들이 그거 뭐 변사 사실 자체도 얘기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나는 판인데 지금 뭐 어차피 인터넷에 다 이미 그 필요한 내용 내가 전화로 다 알려드린 거니까 브리핑 계획이나 인터뷰 계획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기사에 있는 내용이 다인 거라고. 그렇죠. 그 이상 나올 게 없잖아요. 네, 더 이상 나갈 건 없는 겁니다. 그가 도려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? 그의 복귀작인 드라마 신의가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고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부 출연자와 스태프들에게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고인. 혹 이 문제로 스스로 세상과 작별을 구한 것일까?